이번에 아주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컨티뉴와 브레이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0으로 바꿔놓을게요.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어떤 조건식을 주는 거예요. if 문장 i가 0과 같다. 그러면 안 되겠고 i 나누기 2로 할게요. i 나누기 3으로 할까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i 나누기 2 equal가 0. 그죠? i를 2로 나눈 겁니다. 이게 0가 됐을 때 이게 3이 되면은 continue 하라고. continue는 뭐냐니까 처음에 i가 0이었잖아요. 0에서 i++ 하는데 먼저 0이 내려오겠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i는 0입니다. i는 0.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에 들어가게 되니까 i를 2로 나누니까 0가 되는 게 맞죠. 0이니까 0 나누기 2는 0잖아요. 그럼 참이 되었죠. 참이 되었으면 continue 합니다. continue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죠? 바로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 뭐가 돼 있죠? i가 플러스 플러스 스텝이 1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이 올라간 상태에서 1이 10보다 작은지 컨디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i는 처음에 0, 0 0인 당이고 그 다음에 body에 i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i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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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조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식 i가 10보다 작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참이 되면 또다시 body로 들어가게 되죠. body가 들어가게 되고 다시 i는 플러스 플러스 요 단계를 반복하게 돼요. 요 단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쭉에서 9까지 나오는지를 요 구조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i가 0이죠? 그죠?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렇죠? 0,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플러스 플러스를 산 것이 10보다 작은지 봅니다. 0을 플러스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잖아요. 1이 10보다 작은지 봅니다. 이게 참이죠? 그럼 또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또 들어가죠? 또 보죠? 실행하고 올리고 조건을 보고 실행하고 스텝 컨디션 바디 스텝 컨디션 바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텝 컨디션 바디가 반복하는 거예요. 스텝 컨디션 바디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컨티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컨티뉴를 하게 되면 이게 참이 되면 바디를 건너뛴다는 거예요. 바디를 건너뛰고 다시 스텝 컨디션 돌아가는 거죠. 바디를 건너뛰어라고 하는 것이 컨티뉴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다시 치우고 세이브하면 바디를 건너뛰게 이게 참일 때 바디를 건너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지금도 if 문장에서 이 앞부분은 뭐라고 했었나요? boolean expression이라고 했었죠. true 혹은 false 값을 리턴하는 포뮬러란 말이에요. 여전히 얘도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할 것이고 얘도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십시오.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프로그래밍에는 맞지 않아요. 코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코딩보다 여러분들의 더 적성에 맞는 다른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린 숙제입니다. 스스로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방금 선생님이 낸 질문 있죠? 그 질문으로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또 상당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 놓고 이것을 이것도 주석으로 처리해 놓을게요. 주석을 처리해 놓고 밑에 다시 내려와서 이걸 컨티뉴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적는 경우에서 console log I'm kicked out. I'm kicked out. 나 쫓겨났어. 이렇게 출입되도록 할게요. 이 브레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는 여기에 참이 되는 순간에 이 전체를 다 중단하는 겁니다. 스텝 컨디션 바디 이 루프 이 로테이션 이것을 루프라고 했잖아요. 루프 자체를 그만두는 겁니다. 루프 자체를 그만둬요. 그러니까 아예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출력될까요? 루프 전체를 빠져놓는다. 출력될 게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대로 출력을 해서 이번에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브레이크 할 때 뭐가 출력될지 여기에 뭐가 출력될지 I'm kicked out again 됐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실행했을 때 요 상황에서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떤 컨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은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으로서의 공부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빨리 프로그래밍 코딩보다는 다른 쪽 아름답고 멋진 다른 쪽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